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리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키 울트라 사운드 스쿨 1235번째 시간 2021년 5월 10일 이건호 선생님이 존파 정례입니다. 정례 서기 전에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용초사 제67기 2021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2주간 8차례 실습 2주 교육이 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를 거쳐서 많은 선생님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초음파 아카데미 이 용초사에 많은 선생님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 제37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심장 초음파 제37기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지금 네 분이 등록했기 때문에 한 자리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허정근 원장님의 꼼꼼하고 자세한 교육이 선생님의 심장 초음파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례입니다. 이근호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68세 남성으로 2일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 오심으로 내원했습니다. 이근호 선생님의 의견은 초음파검사상 만성간질환 간경변에 의심되고 담낭결석에 의한 담낭염으로 추정했습니다. HBS 안티젠 네가티브, HBS 안티바디 네가티브, AST 117, ALT 73, 토탈 빌루빈이 1.1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간 표면이 이렇게 요철상이 있죠. 간 실질에 이렇게 다발성 재생결절이 보이고 간 실질이 거칩니다. 여기 리가멘텀 베노슴 S1이 중대되었습니다. S1이 종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간 경변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속에는 스프린입니다. 스프린이 장경이 13.2cm로 스프레노메갈리로 판정이 됩니다. 다음에 담낭입니다. 담낭이 종대되어 있고 담낭이 좀 굴곡되어 있습니다. 그 담낭벽의 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담낭이 디스텐션 되어 있고 이 폐쇄에 의한 확종되는 아닙니다. 담낭벽도 정상이죠. 그래서 급성 담낭염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리적인 담낭 종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 포메 요철상 다발성 재생결절 간장 S1 종대 비장 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증에다가 담낭 내강의 확장은 이 담낭 염 속에는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담낭 스캔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시고 자, 지비에 서브코살 스캔에서 보시면 프리즈. 예.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쭉 그림자 여기에 저 베일에 썼는 것처럼 보이. 이거는 복백에 의한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반향 의사 이래 줄무늬처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프루브의 각도를 변경시켜. 프루브를 이렇게 서브코스탈에서 프루브를 조금씩 변경해보면, 변경해보면 아티팩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는, 하모니, 여기에 티슈 하모니 이미지죠. 요걸 누르면 됩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초음파 이미지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보십시오. 이쪽 이미지에 비해서 이쪽이 훨씬 깨끗해지죠. 그래서 초음파의 각도를 조절한다. 또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한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의 프루브를 컨벡스로 하지 않고 리니어 프루브로 사용하면 훨씬 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질환별 초음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는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동영상 강의로서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고 또 한글 교재 파일이 부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한 것은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정례지,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500호가 들어있는 USB를 우송해드립니다. USB는 초음파 소식뿐 아니고 초음파 정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협 15001251211041 김일봉으로 15만원 입금 후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질환별 초음파 강의, 그리고 송도 초음파 소식지, 이 세 종류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